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모름지기 은퇴자들의 최대 고민은 은퇴 자산을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까지 바닥나게 하지 않고 잘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 설계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생활비를 얼마나 쓸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은퇴 기간 동안 자산이 바닥나지 않게 해야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악의 경제 상황 속에서도 최소 30년 이상 은퇴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4% 법칙에 대해 여러분들과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아주 널리 알려진 은퇴 자산 관리를 위한 법칙이니까 은퇴 설계를 하실 때 충분히 참조하실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퇴 자산 관리에 걱정이 많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 중에서 은퇴 이후 생활비를 얼마나 계획해야 하는지, 잡아둬야 하는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마다 사람마다 자산 규모가 다르고 소비 생활 규모가 다 다른데 그것을 무슨 표준화하듯 무자르듯 얘기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은퇴 설계의 핵심은 은퇴 자산을 얼마나 모았는지 파악한 다음에 이에 맞춰서 생활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산에 맞게 줄일 건 줄이고 과감하게 자를 건 자르고 그러면서 생활비를 가진 것에 맞춰야 하는 것이죠. 풍요로운 소비 생활을 즐겨서 모은 자산이 적다면 은퇴 후엔 잘 바뀌지도 않는 소비 패턴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운 나날의 연속이 되겠습니다. 돈 써버리던 버릇은 있지 남은 돈은 없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와는 반대로 생활비를 먼저 산출하고 그것에 맞게 재원 마련을 위한 투자 계획을 세운다면 은퇴 자금이 일찍 바닥나게 돼서 인생 후반전을 그야말로 쪼들리며 비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은퇴 이후 30년 이상 은퇴 자산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자금 설계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사전 작업으로 현금성 또는 적금성 은퇴 자산을 다 끌어모아 보는 겁니다. 퇴직금, 저축한 현금, 투자금, 그리고 정기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원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서 확정된 고정 수입원은 뭐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이 있겠습니다. 그건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또 사는 집 이외에 부동산이 있다면 임대 수입도 예상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싹 다 모은 현금성 자산 중에 일부는 응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부를 이렇게 떼어놓고 나머지 총액을 갖고 다음과 같은 은퇴 자산을 위한 네 가지 법칙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 테니까 쭉 들어보세요. 어떤 게 여러분 생각과 상황에 어울리는지 말입니다. 첫 번째, 기대 수명 법칙. 자산 가치를 평균 기대 수명으로 나눠서 생활비를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뭐 정액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현금성 자산이 4억 원 있는데 평균 기대 수명을 계산해 보니 앞으로 20년이 남았더라. 이러면 4억 원을 20년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결과값으로 2천만 원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쓸 수 있는 1년치 생활비가 됩니다. 이걸 12로 나누면 약 166만 7천 원이 나오는데 이게 월 생활비가 되는 것이고요. 제일 간단한 산출 방법이고 살고 있는 집과 같은 부동산 외에는 현금성 자산을 유산으로 남기지 않고 은퇴 생활 동안 가능한 한 많은 돈을 생활비로 쓰겠다고 생각할 때 적절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단점은 아무리 평균 기대 수명을 적용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얼마나 살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기대 수명을 훨씬 넘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낭패도 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점이 단점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6% 법칙이 있습니다. 매년 갖고 있는 자산의 6%를 생활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첫 번째 법칙이 정액제라면 이번 방식은 정률제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이 법칙의 특징은 은퇴 생활 초기, 그러니까 좀 더 젊고 활동성이 많을 때 더 많은 생활비를 쓰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방식입니다. 첫 번째 방법과 마찬가지로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4억 원이라고 하시자고요.
은퇴 첫 해는 4억 원의 6%인 2,400만 원을 생활비로 쓰고 2년 차에는 남은 3억 7,600만 원을 가지고 6%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2,256만 원이 나오거든요. 계산상 이게 생활비예요. 그러니까 첫 해보다 둘째 해가 줄어들죠. 그리고 셋째 해, 넷째 해, 해가 갈수록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지정기일 법칙입니다. 조금 기묘한 법칙일 수 있습니다. 지정한 해까지 현금성 자산을 모두 쓰기로 하고 자산을 남은 횟수만큼 나눠서 한 해 한 해 생활비로 쓰는 겁니다. 이 법칙은 현금성 자산을 모두 정한 날짜까지 다 쓰고 그 다음의 여생은 그냥 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한 분들에게 어울리는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성 자산을 80살 되는 해까지 다 쓰자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80 넘어서는 그냥 나오는 연금만으로 생활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는 활동성도 떨어질 테고 해서 그냥 연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겠거니 하는 거죠. 네 번째 방법은 4% 법칙입니다. 사실상 이 법칙이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이 법칙을 설명드리려고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도 다 소개해 드린 겁니다. 이 법칙은 은퇴 첫 해를 자산의 4%를 계산해서 매년 똑같이 이 금액을 생활비로 인출한다는 원칙하에 여기에다가 더해서 매년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자산이 얼마 있어요? 4억 원 있다고 그랬죠? 은퇴 첫 해에는 이 4억 원 자산의 4%를 적용해서 1,600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은퇴 2년 차는 첫 해 생활비 1,600만 원에다가 물가 상승률 2.5%를 적용해서 더 얹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40만 원이 추가되게 되는데 1,640만 원이 2년 차의 생활비가 되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3년 차까지 한번 해볼게요. 3년 차에는 2년 차에 썼던 생활비 1,640만 원에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2% 됐다고 한다면 이를 적용해서 얹어주는 겁니다. 2%를 적용했더니 32만 8천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년 차 생활비는 1,640만 원에 32만 8천 원을 더해서 1,67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아, 물가상승률은 제가 임의대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래요. 자, 원리를 이해하셨나요? 아유,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표까지 만들었으니까 말입니다. 이 4% 법칙은 미국의 재무관리사 윌리엄 벤젠이 1994년 고안해낸 겁니다. 이 법칙에 따라 은퇴 자산을 인출하면 1930년대 대공황 때나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도 33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은퇴 자산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그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4% 법칙이 발표된 이래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적으로 은퇴 자산 설계 때 이 법칙을 많이 준용해서 사용합니다. 신문에서 보시다시피 이 4% 법칙을 고안했던 윌리엄 벤젠이 올해 초 인터뷰한 기사인데 4%를 4.5%까지 올려도 무방하다고 얘기를 하네요. 은퇴자들의 최대 고민은 은퇴 자산을 자신들이 살았을 때까지 바닥나게 하지 않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 설계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생활비를 얼마나 쓸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은퇴 기간 동안 자산이 바닥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4% 법칙은 아주 유용한 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은퇴 이후 생활비를 얼마로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현금성 자산 규모를 파악해서 4% 법칙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은퇴 자산이 일찍 고갈돼서 힘든 날들을 보내시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먹고 사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